아, 이 영상을 사장님이 안 봐야 되는데. 소주는 진짜 손님들이 보면 안 돼. 진짜 너무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소주 진짜 빨리빨리. 치얼스. 어서오세요. 야, 잡채 이만큼 들어갑니다. 네, 잡채도 3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뭐 먹어야 돼. 먹어야 손님이 와. 치얼스. 양자야, 술 먹자. 와, 즉흥이다 진짜 이거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은 일하러 나와가지고 오늘 술 먹을 생각도 없었고 뭐 촬영할 생각은 당연히 더더욱 없었는데 안 되겠어요. 한 잔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 가게거든요. 오늘 친구가 뭐 다른 일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루 가게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하러 나왔는데 확실히 따뜻해지니까 손님들이 호떡을 안 먹어요. 잘 사람들이 잘 안 와. 너무 지루해. 너무 지금 와 너무 답답하고 시간도 너무 안 가. 너무 재미없어. 장사하면서 한 잔 때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 촬영해야 되니까 다이소 가서 삼각대도 싸구려 하나 5,000원짜리 하나 사오고 또 편의점 가서 또 안주할 거 요 칼국수 라면이랑 또 소주랑 맥주 요렇게 가볍게 때려 보려고요. 일단 옆에 가게 가서 안주 좀 사올게요. 아니 6,0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. 방금. 아니요 그냥 주세요. 네 고추 하나만 주세요. 아 저 유튜브 하는 게 있어서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요거 갖다 놓고 손이 없으니까 빨간 오뎅도 빨간 오뎅 사러 갈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그릇 갖고 왔는데 여기에 세 개만 포장해 주세요. 네. 꼬지치를 줄게요. 아니요, 꼬지만 빼주세요. 안 잘라요. 꼬지 두 개랑 떡 하나. 꼬지 두 개랑 떡 하나. 네. 여기 웅이도 왔었어요. 딱 떡볶이랑 매운 오뎅이랑 닭강정 요거에 한잔 갈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손님이 보면은 술 먹고 있는 손님 보면은 너무 제가 알코올 중독자 같으니까 좀 사리면서 먹을게요. 요거 잠깐 내려놓고 맥주 먼저. 아 좋다 여러분 치얼스. 와우 빨간 오대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아 이 영상을 사장님이 안 봐야 되는데. 치얼스. 음주 장사. 뭐 소주 한 병이랑 뭐 맥주 요만큼 뭐 술도 아니죠. 반주죠 반주 맞잖아요 그죠? 맥주는 입가심으로 조금 남기고 소주 깔게요. 소주는 진짜 손님들이 보면 안 돼. 진짜 너무 알코올 중독으로 볼 수도 있어. 빨리 빨리. 치얼스. 통 가래 떡볶이 여기 맛있습니다. 쫀득쫀득 쫄깃쫄깃. 와 우리 걸 세 개 주세요. 주세요. 애들이 있는데 술 걸렸네. 우리 걸 세 개. 네. 바로 컵에 먹을 거예요? 네. 잡채 하나요? 네. 잡채는 바로 드세요. 포장하세요. 네, 먹으면서 가요. 컵으로 드릴게요. 그러면.
뜨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많이 안 마셨는데도 술 먹고 여기 불 앞에 가니까 와 열이 확 오르네요. 자 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자 한 잔 받아. 자 양자야 고생했어 한 잔 받아. 아 역시 뭐 먹어야 돼. 먹어야 손님이 와. 치얼스. 맛있다. 아 진짜 요즘은 없어지는 가게들도 많고 새로 생기는 가게들도 많고 진짜 없어졌다 생겼다 새로 뭐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. 진짜 다들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오래 가는 게 정말 힘들어. 지금 제 가게 바로 앞에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거든요. 또 가게가 지금 얼마 전에 빠져가지고 또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. 아 정말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상인들 정말 파이팅 하십시오. 힘내십시오. 아 뭐 이런 말이 뭐 힘이 전혀 되질 않을 테지만 아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받으시오. 여러분 낙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슨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? 그래도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모든 자영업자들, 우리 상인들을 위하여,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이 잔을 마칩니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치얼스! 이만큼 들어갑니다. 역시 뭘 먹어야지 손님이 와. 국룰이죠 장사할 때. 꼭 밥 먹을라 그러면 손님 오는 거. 이제는 진짜 좀 한가하다 싶으면 뭘 먹어야겠어요. 계산 먼저 할게요. 6,000원이요. 잡채도 3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 더워.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될 날씨인 것 같아요. 와, 더우면은 또 맥주가 맛있지. 아, 저 안 먹으니까 죄송하네요. 여러분 한 입 드릴게요. 자 갈게요. 아 슈. 왠지 지금 좀 안 온 지 좀 시간이 텀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올 타이밍인 것 같아. 슬슬 요 타이밍 한번 와줄 것 같은 타이밍 그 느낌. 치얼스. 애들 손님 왔다. 네. 어서 오세요. 오레오 하나죠? 네, 오레오 하나. 네. 그래서 이거 반이야. 이것도 꿀 두 개요. 네. 맛있어 보이지? 오레오. 맛있게 먹어요. 한입만. 아, 나. 네, 꿀 두 개 나왔습니다. 후, 봤죠? 제가 딱 손님 올 것 같다고 딱 촉이 왔다니까. 얘기하니까 진짜 뻥아지고 한 1분 만에 오잖아. 네. 네, 콩잡채 포장으로 해 아니면 바로 드세요? 종이봉투에다가 가면요?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긴장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오늘은 뭐 술 먹방이 아니라 호떡 장사 브이로그네. 앞에 손님이 아직 안 가고 먹고 계셔가지고 몰래 사리면서 쉬었어. 이거 이렇게 마시면 뭐 술이 취할 수가 없겠다? 이거 소주 막병입니다. 쭉 죽자. 여러분, 치얼스!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변기 부시고 올게요. 나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 가게 좀 봐주세요. 아, 다녀왔습니다. 뭐 별일 없었죠? 뭐 손님 안 왔죠? 뭐, 화장실 가서 칼로리 빼고 왔으니까 먹어야지. 자, 맥주도 마지막 한 모금. 치얼스! 아, 젓가락이 없어서. 이게 처음 먹어봅니다. 멸치 칼국수. 자, 갈게요. 어우, 뜨거워서 못 먹었다. 어우, 뜨거. 어, 괜찮은데? 어서오세요. 잡채 하나, 뿌링클 하나요? 떡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? 아, 사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제 퇴근할 겁니다. 퇴근해. 일 잘 갔다 왔어요? 잘 갔다 왔습니다.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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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. 어우, 호떡 굽는 소리 좋은데? 지글 지글 지글.